됐어? 자, 레슨 5. 진성하, 브릿지, 가성하 갈 겁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했었어? 레슨 4에서 어떻게 했어? 하! 하! 이걸 어떻게 하면 약간 질질 끌어서 하로 가는 거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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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따 중요한 거. 가성이라 이런 거 뭐 뒤로 소리를 보내라, 뭐 소리를 돌려라. 일단 개 잡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말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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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해. 하! 하! 이렇게만 해. 자, 요거 몇 번? 요건 100번. 요거 100번이야. 하! 하! 100번. 내비둬. 4호정은 하! 내비둬. 하게 내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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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비둬. 내비둬. 4호정 소리 나와도 내비둬. 배가 빵빵해지든 지랄을 하든 물어보지 말고 그냥 해. 해봐. 할 수 있어. 일단 해봐. 머리 아파요. 정상. 해보고 얘기해. 해. 일단 100번 하고 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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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앞이 어두워져요. 좋은 스킬을 얻으셨습니다. 압력 없이 공기 안 뱉으면 상호 죽는다. 소리로 이으려고 하지 마라. 하! 아!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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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구멍 열어놔. 이렇게 열어놔. 목구멍 닫으려고 하지 마. 아! 닫으려고 하지 마. 하! 열어놔 그냥. 자, 레슨 6부터 약간 머리 써야 된단 말이야. 레슨 5까지 열심히 몸 썼잖아. 이제 레슨 6부터 살짝 몸, 뭐 이제 살짝 머리 써야 돼. 소리를 크게 내시던, 조만하게 내시던, 그냥 시키는 대로나 해.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 음계상, 한 옥타브를 뛴다고 생각해. 음 틀려도 돼. 어떤 음이냐고 묻지 마. 대충, 그냥, 한 옥타브야. 오케이? 오케이. 잘 봐, 무슨 말인지. 진성하고, 가성하고, 한 옥타브 해야 돼. 하, 하고, 아, 그럼 가성이 여기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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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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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자, 봐봐. 우리 아까 흙, 으, 해서 흙, 그 위치 기억해. 그 3번 위치 기억해. 흙, 하, 하, 그 위치 기억해. 지금부터 여러분 손은 거기 있는 거야. 손 거기다 갖다 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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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성으로 가는데 가성이 날아가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하아 나가 죽어 그냥. 알았어? 지금까지 연습한 거 다 말짱 호르몬이야. 말짱 개똥이야. 아니야. 하아 가성도 여기야. 그래서 천천히 아까 브릿지 이어주는 것처럼 가볼게. 하아 가성인데 여기 있는 거야. 하아 여러분은 가성을 내려고 하는데 얘 연습이 많이 됐잖아 지금 여러분이? 이 압력 연습했지? 그럼 이렇게 나와. 이 정도가 아니면 하 정도는 나와. 하하하하하 세게도 내지 마. 하 할 필요 없어. 그냥 하하 가성으로 가는데 여기서 가성 낸다고만 생각해. 하하하 이렇게 맞네. 하 가성이 여기서. 그러면 봐봐. 이게 흔히 얘기하는 니네가 얘기하는 스케일이 되면 이렇게 된 거. 하 이런 소리로 바뀌어. 하 가성으로 넘어가는데도 내가 이 압력 아까 했던 그 압력만 있으면 하 그냥 이걸로 바로 나와.
압력만 좋아지고 압력 연습 그래서 토하기 열 번 뻐 저거 하는 거 흐 하는 거 괜히 시킨 거 아니야. 저거 계속 해놓잖아. 그럼 나오는 거야. 나중에는 이 연습이 확실히 6번 연습이 확실하게 되잖아. 6번 연습이 확실하게 되잖아. 이거 4번 연습하는데도 그냥 이 소리 나와. 가성에도 그냥 이렇게 나와. 이해됐어요? 그냥 바로 이렇게 나와. 1번부터 6번까지 주구장창 해봐요. 정말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봐. 일주일만 해도 무조건 소리 나오게 돼 있어. 자, 그럼 이제 이 소리가 나왔지. 이 소리가 나온다고 치고 남 똑같은 노래로 할게. 똑같은 노래야. 똑같은 노래예요. 김동률도 불렀고 이소라도 불렀던 노래야. 여러분 레슨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래는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아요예요. 소리 들어. 사랑이 이제 들릴 거. 사랑이 들려? 어떻게 하는지? 이제 김동률이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알겠어? 얘네가 볼륨 올려. 이 소리 방금 이 소리 다시 들어. 이 소리 들어. 그대 손을 놓쳐서 난 길을 잃었죠. 가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봐. 이런 소리 들어봐. 다레 에스트라 과스타모나게 시스멜리아 아가 아니야 론타나 찰론타나 과라게 하가 아니라 과라게서 들려요? 과라게서 테러게 이거란 말이야. 들렸어? 들렸냐? 들렸냐고. 과라게서 테 과라게서 테러게 예지나 시에멘 노이 안케 구한다요요 과라게서 테러게 어 높아 이 노래 높아 뒤엔 더 높아 예지나 시에멘 노이. 근데 이 높은 음들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낼 수 있는지를 알려준 거야 지금. 들려? 여기 들어봐요. 들려서 아가 아니죠. 설레 이런 소리란 말이야. 야 자꾸 제발 내린다는 소리 좀 하지 마. 아 씨발 내가 맨날 얘기했지. 야 호흡이 나오는데 어떻게 내리냐. 야 지금 학원 선생들 중에 제발 소리를 내려라는 얘기하는 선생들 있으면 얼굴에다 똥좀 갖다 던져라. 야 소리는 내리는 게 아니야. 밑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지. 내리지 마 제발. 어디 내려가. 엘리베이터야 소리가.
소리 무조건 올라온 거야. 에스컬레이터야. 그냥 무조건 올라오는 거. 과르라 퀘스타 테라 올라오는 거야. 내리는 게 아니라. 알았어? 내리는 거 아니야. 내리는 거 아니야. 나 분명히 얘기했어. 내리는 거 아니야. 내리는 거 아니야. 올라오는 거야. 알았어요? 내리지 마. 이거 아니야. 아니 토하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돼. 몇 년째 얘기하고 있잖아. 야. 이건 거의 성악 발성이네. 원래 발성 제일 좋은 건 성악이야. 어차피 거기서 가요가 나오는 거야. 아, 얘가 나오나? 아가 나오나? 어차피 거기서 거기야. 미치듯 사랑했던 기억이가 나오나? 미치듯 사랑했던 기억이가 나오나? 그게 그거야 어차피. 알겠어? 그냥 톤을 내가 어떻게 내느냐 차이야. 미칠이 나오나? 미칠이 나오나? 이것만 따라해 오늘. 알겠어요? 자, 이것만 딱 따라해봐 진짜. 자, 숨이란 노래를 예로 들어볼게. 자, 일단은 어떤 단계로 가볼 거냐면 요 4번 단계에서의 숨으로 가볼게. 4번 단계에서의 숨이야. 봐봐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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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오늘 같은 날 마른 줄 알았던 오래된 눈물이 흐르면 잠들지 않는 내 작은 가슴이 숨을 쉰다. 다시 들어줄게. 하, 하, 오늘 같은 날 마른 줄 알았던 오래된 눈물이 흐르면 잠들지 않는 내 마음. 자, 들었지? 자, 이번에. 자, 이제 그래서 요 브릿지로 갔다, 이제. 오늘 같은 날 마른 줄 알았던 오래된 눈물이 흐르면 잠들지 않는 내 작은 가슴이 숨을 쉰다. 자, 이제 완성돼서 자, 이제 6번까지 왔어. 그럼 이제 이거야. 오늘 같은 날 마른 줄 알았던 오래된 눈물이 흐르면 잠들지 않는 내 작은 가슴이 숨을 쉰다. 이해됐어? 자, 가사 없이 해줄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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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이야. 이해됐어요? 오늘 가. 봐봐. 가성이 압력을 만나면서 어떻게 되는지 들어봐. 오늘 가. 같은 날. 이렇게. 오늘 가. 잠들지 않는 이 작은 가슴이 숨을 쉰다. 이렇게. 그래, 야생화도 이 소리야. 흩어져 날아가. 그거야, 그냥. 얘가 얼마나 잘 되는지야, 그냥. 날아가. 이걸로 버티고 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고프다. 그래서 다 오늘 같은 날 이대로. 그래서 약간 가성 같은 티가 있는 거야. 이가 아니라 이대로 머물러도 될 꿈이 이런 느낌이 있는 거야. 여기에 이제 너네들이 좋아하는 리버브가 이렇게 샥샥 색상 쇼 이렇게 들어가잖아. 오늘 같은 날이 되는 거라고. 오늘 같이 되는 거라고.
그러나 오늘 이거 하면 돼. 토하기 10번 뻐뻐 해갖고 하고 다 알려준 거야 진짜. 결국에 이걸 만들어 가는 게 레슨이라고. 이걸 만들어 가는 게. 솔직히 내 영상들을 보고 이제 호흡 압력 연습이나 이런 거 좀 하던 사람도 오늘 솔직히 바로 등급한 사람들이 있다. 씨발 뭔데 이거? 있다 분명히. 그러니까 진짜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지.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해보라. 왜냐면 학생들도 그렇고 존나 쓸데없는 질문들이 존나 많아. 진행 에디슨인 줄 알아. 무슨 그 질문 안에서 무슨 답을 만들어내려고 자꾸 그래.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에디슨 아니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제발. 별거 없어. 몸 조지면 나와. 계속 그 자극점 조지면 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진짜로 하고 나서 진짜 여러분이 나중에 지금 가수 분석했었던 가수들 소리부터 시작했고 이걸 듣잖아요. 와 씨발 걔 오졌다 그런다니까 진짜로. 왠 줄 알아? 다 이러고 있거든. 다 이지랄라고 있거든 소리들이. 아니 뭐 그래 여러분이 좋아했던 그 임재범도 봐봐. 들어봐요. 이게 다야. Oh my knee, just don't care about your pain. 이게 다야. Just don't care about. 그지. Your pain. It was so wrong. It was so wrong in my mind. 이게 다야. 그래서 나중에 고음 나오잖아. 들어봐라. 고음 들어봐. And you know what I mean, what I say. 자, 여기서부터 들어봐. 듣고 해봐봐. And you know about my painful love. How can I tell you what about my life? 들었어? 들었어? And you know what I mean, what I say. And you know how about my painful love. 그리고 이거잖아 이제. How can I tell you what about my life. 들리지? How can I tell you what about my life. You don't know what it means. 그 힘으로. 이게 다예요, 진짜로. How can I tell you what about my life? 이해됐어? 이게 단 거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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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can I tell you? 그냥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요? When I heard the news today, man get it straight from you. 샘 스미스고 지랄이고 샘 똥 스미스고 다 똑같아. See a hard way. 똑같아. So tell me all about it. Tell me about the plans I'm making. Oh, oh, thank you. Tell me one thing more before I go. Tell me, tell me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Now that I've been loving you. 똑같아, 어차피 이게. 형이야, 얘들아, 형이야. 형이야! 근데 저때 소리보다 지금 소리가 이제 더 이렇지 이제. 저때는 약간 요 정도 When I'm man 정도고 이제 지금은 When I'm man loves a woman can't keep his mind on nothing yeah. He trade world for a good thing is found. 아, 아카펠라요? 뚜음 뚜뚜뚜뚜뚜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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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데 바비 맥퍼린인데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나와 내게 따라오도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내용 솔직히 어땠어? 천기누설을 내가 진짜 많이 해왔지만 내가 볼 때 거의 그냥 압축이야. 함축 레슨.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지. 기초를 배우는 학생들한테도 그냥 이거를 매일매일 시키는 거야. 이해돼요? 그냥 이걸 죽을 때까지 시키는 거야. 그냥 이걸. 득음을 못하면 병신인 거야. 그냥 이해. 이걸 매일매일 무조건 시키니까 한 달, 두 달이면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 레슨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왜 한두 달 만에 득음한다고 내가 얘기하냐면 이렇게 시키니까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시키니까. 죽을 때까지 시키니까 애들을. 다 그래. 다음 수업 됐을 때 어떻게 연습 많이 했어? 근데 선생님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다 이래. 그 내가 왜 먼 훗날 컨테스트를 했는지 알겠어?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온 거야. 먼 훗날 다시 널 우연히 마주칠 수 뭘 원했는지 알겠어요 이제? 마주칠 수 있다면 뭘 원했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소리를 원해야 되는지 알겠어? 만약에 여자들 내가 이제 지우개 노래 하려고 그랬잖아 알리로 그런 거야 지우개로 널 보낼 수 널 지울 수만 있다면 몇 번이고 너를 지우고 싶어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지우고 싶어 내 가슴에 문신처럼 담긴 후 이런 소리 이렇게 항상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거야 아 뭐야 3,500원 그래 목구멍이 간지러워 미치겠어도 계속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 그게 딱 맞춰지는 거지